안녕하세요. 잘하세요. 저 했는데. 저는 했어요. 오시자마자. 할아버지가 깨끗해. 따뜻한데 깨끗해요. 할아버지 되게 깨끗해요. 왜 왔어? 뭐 궁금해서 왔나? 언제쯤 사람이 될까 궁금하다고요? 빈구님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생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다음 사람 뭐야? 질문 뭐야? 빨리빨리. 뭐? 나는 이 일을 계속 뭐 먹고 살라고. 놀게요? 일해. 저승에서도 남녀간의 만남은 사귀냐요? 자, 궁금한 거는 이따가 선생님 오시면은 30분부터 소통을 하니까 30분부터 물어보시면 됩니다, 여러분. 방송 시작하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. 그 영동신녀 선생님. 네. 빈구사랑님 먼저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. 어떤 게 궁금한지. 선생님 반가워요. 목소리 이쁘구만. 아니요. 이름대로 간다 진짜. 사랑해. 네, 감사합니다. 언니 물어봐봐요. 제가 일단 처음부터는 해본 꿈이 제가 두 개예요. 엄마랑 할머니께서 꾸신 꿈인데 엄마 꿈에서는 엄마가 어딜 가는데 구름이 하늘에서 동동 떠다니면서 너무 이뻐가지고 쳐다보니 참새가 이렇게 날라오더래요. 그러다 이렇게 보는데 선녀가 이렇게 보이더래요. 그러면서 그 선녀가 이름을 지어줬대요. 근데 엄마가 그 이름을 쓰진 않았거든요. 이름 뭐라고 지었대요? 옥선이? 옥선이. 네네. 그리고 저희 할머님은 해몽을 꾸셨는데 어떤 이쁜 여자아이가 어디를 막 뛰어가더래요. 뛰어가면서 할머니한테 오시면서 저 좀 구해주세요 그러더래요. 오, 진짜? 네. 그래서 할머니가 숨겨주셨대요. 근데 그 여자아이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더래요. 이 여자아이가 몇 살 정도 되어 보였대요? 한 20살 정도? 근데 하늘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용 두 마리가 생기더니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졌대요. 용이.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신기하다. 근데 그게 이제는 제 태몽 꿈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 사랑님 지금 엄마 꿈으로는요, 그 제가 봤을 때 그 옥선이란 이름을 썼다면요, 네네, 줄령으로 치면은 천상선녀예요. 할머니 꿈으로 봤을 때는요, 3대에서 4대에 윤회되어서 내려오는 조상에서 윤회되어 오는 그런 예쁜 선녀님이 계신 거예요. 이분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혹시 직장인이세요? 이 얼마 전에 취직했어요. 네네. 용이 두 마리가 승천했다가 한 마리가 죽었다 했잖아요. 네. 그리고 한 마리는 저겠다니. 네. 그러니까 두 번째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가 올 때 본인이 그 기회를 잘 잡으시면 인생 자체가 대박이실 것 같아요. 진짜요? 그리고 네네. 나이가 지금 어떻게 대충? 36. 30대 중반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3년, 4년 뒤에 운이 한번 바뀌는데 굉장히 대운으로 들어올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기회 잘 잡으셔가지고 인생 역전 한번 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두 번째. 제가 예지몽 같은 꿈을 자주 꾸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돼야죠. 이거는 제가 어릴 때 꿈을 꿨는데 되게 굉장히 큰 저택인데 현관이 자동문을 쫙 열리면서
들어가니까 만찬 같은 그 정원이 있는데,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, 가운데 한 남자분이 서 계셔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깨 위에 공작새가 이렇게 깃털이 되게 많이 어깨 위로 땅두 마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저한테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. 같이 밥을 먹고 깼는데 그 이튿날 제 꿈에 나왔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요. 그것도 예지몽인가요? 네, 예지몽인데, 본인은 분명히 어떤 정치권 있죠. 국회의원이라든지 청와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 연결돼서 참모 역할, 비서 역할, 이런 걸로 해서 본인이 직업이 그때 한번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아요. 직업이 한번 전환이 될것 같고,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잖아요. 식사하고 있으세요가 아니라 가셔요 했기 때문에 한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. 한 3, 4년 뒤에 운이 한번 바뀔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정치계의 서포터하는 비서 역할에 그런 일을 같이 하게 되는 멤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. 지금 멤버들을 지금 조금씩 만나고 있는 진행 중인 거는 맞아요. 그러면 진행하면서 그때 완결체가 될 거예요. 진짜 신기하다. 네, 대박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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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전화를 하기 전에 사랑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. 자기는 쑥스러우니까 질문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세 번째로 해주라고. 세 번째로 해주라고. 근데 뭘 못해? 지금 겁나게 잘하는구만. 아니, 포텐 터졌는데요, 지금. 네. 저 진짜 좀 오래됐는데, 저 고등학생 땐가, 대학생 땐가, 그때 옛날 집이었던 것 같은데, 제가 막 집에 갑자기 막 엄청 뛰어들어갔어요. 근데 병풍 옆에서 이상하네. 돌아가셨는데, 구덩이가 온몸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엄청 그걸 이렇게 구더기를 만지면서 엄청 울었던 그 꿈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. 아빠로 비춰진 할아버지신 것 같아요. 병풍으로 보셨다면요. 네. 그리고 희아님이 알수 없는 어떤 한 번씩 이렇게 깔아앉는 마음이 있으시죠?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네. 네. 예, 희아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조상 때에서 할머니가 도와주시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세요.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희아님 주변에서 약간 좀 보이거든요. 근데 꿈으로 봤던 그 내용은요. 그 구더기는 재물이에요. 조상이라든지 어떤 집안에 뭐 혹시나 명절 때 같은데 가셔갖고 산소 같은 거잘 관리하시고 인사 잘 하시나요? 아니요. 하세요. 그럴수록 본인한테 그 구더기는 재물이에요. 시체가 많이 썩거나 그런 시체에서 구더기가 많이 나올수록 재물이거나 그러거든요. 재물 꿈이에요, 실은. 근데 내가 그 조상을 돌볼수록 내가 그 조상을 뭐 애지중지할수록 생기는 거예요. 조상에서도 오는 거예요. 근데 희아님은 좀 할머니가 좀 도와주시려고 주변에서 그런데 희아님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. 그냥 슬프기만 하신 것 같아. 아, 진짜요? 또 궁금하신 거. 없어요. 산소 좀 제가 꿈을 가세요. 정확해가지고, 네. 산소 좀 감사합니다. 가시고, 혹시 납골당이든, 뭐, 제삿날이든 그런 거 가갖고, 좀 정성껏 예쁘게 절도 좀 하시고, 막걸리도 한번 사갖고 가서, 그렇게 날짜 꼭 지키시고 한번 해보세요. 좋은 일 생기실 것 같아. 네, 감사합니다. 힘내세요. 네. 네. 아니, 다 꿈들이 좋네. 나는 왜안 좋은 거야? 죄송해야 오, 된디. 싫어하는데? 아까 장난치는 사람 장난치지 마라. 나 성격 안 좋다잉. 우치님 성격 까스더라고. 아?
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.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랑가 모르겠어요. 다음에 또 선생님 자리 시간 조율해서 또 한번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봬요.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.